조선주들이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 업체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은 적자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가 되지만 적자 폭이 크게 줄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실적 턴어라운드 속에서 조선주들 백고동을 힘차게 울릴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의 흐름이 8월 들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7월 중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가 호흡이 되게 길기 때문에 이번에 오르게 된다면 뭐 1년은 좀 가는 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좀 하고 있거든요. 조선주 이제는 주가 탄력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1년 이상 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LNG선이 워낙에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쪽에서 2020년에 발주를 냈는데 이게 배를 만들어 달라 수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될 거는 건조 슬롯의 계약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도크를 쓸 거야 라고 그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눈치 보다가 최근에 에너지 안보 위기들, 러우 사태 이런 것들 터지기 시작하니까 슬슬 LNG선을 하나 둘씩 발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우려도 사실 좀 있기는 했었죠. 최근 신조선가와는 완전 동떨어진 가격으로 또 저가 수주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수주 공시를 통해서 불식을 시켰습니다. 한 척당 LNG선 2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신조선과 비슷한 가격으로 발주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면서 정말로 이제 2분기에는 약간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일회성 비용의 반영이 너무 컸죠. 그래서 각사가 2,500억에서 2,6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이 일회성 비용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후판 가격입니다. 후판 가격이 2020년 말만 하더라도 톤당 6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일까요? 120만 원입니다. 두 배로 뛰었어요. 이 후판이라는 거는 조선 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 비중이 20%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 배만큼 뛰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원가 부분에서 큰 부담을 조선사에 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를 보게 되면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 쪽에 투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플레 피크아웃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급등했던 가격대 대비해서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도 전부 다 빠져있는 상황. 그리고 원자재라든가 식료품 이런 것들 전부 다 가격이 빠졌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철강사들이 후판 가격을 반기에 10만 원, 40만 원, 10만 원씩 해서 총 60만 원을 세 번에 걸쳐서 인상을 했는데 이걸 하반기에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안 내려줄 수 있느냐 이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대제철에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후판 가격, 조선 관련된 후판의 가격이 인하 가능성,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철강사 쪽에서 조선 쪽에 들어가는 원자재인 후판의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원가 부분도 절감이 되는 부분, 일회성 비용의 반영들이 일단 끝난 시기에서 재무제표상으로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을 때에는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이런 쪽들은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3분기부터는 바로 후판 가격의 인하가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영업이익이 소폭 흑자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걸려요. 처음에 이제 수주를 받아서 조금씩 건조됐을 때 돈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려면은 완전하게 배를 인도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이 걸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 말부터 나갔던 가격들이 건조된 게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2022년 하반기에는 재무제표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가 된 거고요.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인도할 선박이 더 많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저희가 뭐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수주에 대한 이야기 올해 그리고 지난해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실적으로 그러니까 가시화되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좀 점점 더 반영이 되는 게 내년 내후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환율에 대한 기대감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네, 환율이 굉장히 고레벨에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자동차 이런 쪽들은 벌써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그쵸. 그런데 일단은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경기 둔화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연준 쪽에서 금리를 필요하면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강달러가 다시 약달러, 금리 인하 이런 기조로 가면 환율 효과는 어느 정도 조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의미를 두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네. 본업이 잘 되어 나가고 있고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1위를 했습니다. 중국 네. 제치고요. 중국이 지금 대부분 주름을 잡고 있는데 그런 변화들과 더불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들은 중국의 기술력으로 할 수 없는 네. 부분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두시고 조선주의 포인트를 잡으셔야지 네. 환율 효과는 그냥 부가적인 수익들 플러스 알파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어소폭의 흑자 전환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두 종목을 조금 집중적으로 네. 바라봐야 될까요? 맞아요. 제가 네. 그동안에 기자재 쪽으로 많이 말씀을 네. 드렸어요. 한국카본이라든가 이런 쪽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조선주 쪽도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라는 거는 주가에서 굉장히 강한 촉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주로는 뭐 한국 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을 탑으로 뽑고요. 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MR 탱커, 벌크 이런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무제표에 빨리 반영이 된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같은 기자재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카타르가 국내 조선 3사 쪽으로 발주했던 게 100척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1년에 LNG선 기준으로 보면 3사가 60척 정도 건조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확보된 일감이 적어도 2.5년 에서 3년까지는 꽉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데 앞으로 나올 숫자들은 지금보다도 인도가 더 많아지면서 커질 거다라는 네. 얘기가 될 거고요. LNG선의 본행제 기업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LNG선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온창 마이너스 162도가 끓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행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또 보니까 동성화인텍의 주가가 지금 컨센서스 나와 있는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한국화분보다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업이익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부터 조선 기자재주까지 좀 순차적으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종목들 좀 차분하게 보시면서 투자 추이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